2020년 3월 10일 새벽 12시 57분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 영향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지금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증시는 미리 떨어졌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1800 정도에서 반등 나올 확률은 높다고 봅니다. 내일도 이 정도 떨어지면 단기 반등 나올 확률은 제법 높아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보시면 STX 중공업이 좀 설명하기 좋아요. 떨어질 때도 떨어지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분봉으로 보면 더 자세히 보이는데, 떨어지더라도 중간중간 이렇게 한 번씩 튀어 올라와요. 그러니까 요 타이밍, 저항 타이밍만 알면 단기적으로 추매해서 털고 하면서 손실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역시 초보자분들은 하기가 힘듭니다. 네, 저도 실수할 때도 많기 때문에 어쨌든 차트 많이 연구하시고 어디가 저항인지 그리고 단기 반등이 언제쯤 나올 건지 항상 생각하시면서 좀 코로나를 좀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STX부터 볼게요. STX 7,000원대, 그쵸, 6,700원, 800원 이때 매수해서 7,000원대 좀 많이 매도했습니다. 매도하고 제가 목요일부터 매수를 안 했는데 다행히 또 뭐 하락장이긴 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6,800원 정도에 VI 한번 나왔었는데, VI가 좀 낮게 있었으면 아마 6,400원에 걸렸을 텐데 VI 풀린 게 6,700원대였어요. 그래서 6,700원대 한번 매수됐고, 그 다음에 6,620원에 매수를 또 했습니다. 6,620원은 단기 반등 대략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최소 6,700원이나 800원 정도에 매도할 예정이에요. 수익은 거의 없긴 한데 이런 작업들을 해놔야 현금도 유지하면서 계속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STX 중공업 같은 경우는 좀 따로 매수는 최근에 안 했습니다. 지금 사도 뭐 괜찮은 가격이에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 이하에서 그냥 사서 모아두시면 됩니다. 일단 이번도 적자가 나왔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뭐 무시하시고 요 가격 때에서 계속 모으시면 됩니다. 단기로 갈 게 아니라 장기로 볼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3,000원대 한번 더 올 것 같아요. 지금 좀 새로 바뀐 사실이 있는데, 새로 바뀐 사실이라기보다도 새로운 정보죠. 지금 일본에서 무관중으로 올림픽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베 쪽에서 굳이 한국이랑 사이가 좋아질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총선 이후에 어떻게 태도가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아시아나 쪽, 항공 여행 쪽 이쪽은 엄청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코로나 영향도 있고. 하지만 3,000원 이하 정도면 너무 좋은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4,500원까지, 한 4,400원 요 정도까지 괜찮으니까 여유 되시면 월마다 적금식으로 붓는 분들은 꾸준히 모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스트는 제가 2,800원대 그때 좀 매수를 했는데 좀 떨어졌죠. 요 정도도 뭐 단기로는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좀 저항 가까운 가격이죠. 이 가격도 저항 가까운 가격인데 일단 매수했어요. 여기도 좀 길게 보려고 이제 살려고 한 건데 좀 손실 중입니다. 지금 이 가격도 괜찮아요. 2200원, 500원 많이 떨어져도 이 정도까지 올 것 같은데 이 정도에서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급등 나오면 파시면 되겠습니다. 유니언 머티리얼은 2260에 제가 매도를 했습니다. 좀 일부 한 20% 정도 하고 좀 더 오를 것 같아서 내뒀는데 꺾였어요. 코로나 영향과 별개로 좀 오르나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오늘도 살짝 플러스까지 왔다가 또 꺾였는데 뭔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느낌상. 네, 어찌됐건 2020 정도, 이 정도 사이면 나쁘지 않습니다. JST는 제가 요날 정리를 했죠. 지금 대주주 재판받고 있고 횡령은 한지 모르겠는데 아마 횡령하면 거래정지 나올 수도 있어서 일단 손절한 것도 있는데 최근에 또 이만희라는 교주분이 또 뭐 박근혜 대통령 시기를 차고 온 게 또 여기 거라고 해요. 로만손. 그래서 뭔가 좀 안 좋은 게 쌓이나 싶어서 일단은 매도를 했습니다.
네, 일단 여기도 그냥 구경만 할 생각이고요. 유일한 기대감은 모델이 김연아 씨에서 아이유 씨로 바뀌었는데 아이유 씨로 인해서 뭐 매출이 늘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적자입니다. 유니언 머티리얼 같은 경우도 제가 저번 시간에 잘못 얘기했는데 적자 나왔습니다. 푸른 기술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떨어지면 매수하기 괜찮은 가격이죠. 지금도 그리 나쁘진 않은데 매출에 비해서는 좀 높긴 해요. 네. 다음에 인트로메딕은 수익이었다가 오늘 약 손실로 지금 마이너스 0%대 수익입니다. 이때 아주 조금 매도했는데 좀 더 할 걸 그랬어요. 좀 뭐 아깝긴 한데 오늘 아침에도 수익이긴 해서 고민 좀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어찌됐건 여기도 뭔가 분위기는 괜찮아요. 분위기는 괜찮아서 일단 뭐 갖고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화재 EUB가 의외로 좀 꺾였어요. 코로나 영향을 그래도 받네요. 원래 이런 거 테마 영향 잘 안 받는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테마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살짝 좀 밀린 거 봐서 한 조금 더 밀렸을 때 17,000원대 한번 더 올 것 같아요. 이때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수익을 좀 보긴 했는데 일부는 지금 좀 갖고 있어서 여기도 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좀 더 떨어져주면 매수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수성은 그냥 보고만 있어요. 여기는 아직까지는 뭐 그냥 사기도 좀 애매한 뭐 그런 것 같고요. 경남제약도 좀 많이 밀렸죠.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항 바닥에서 크게 밀리진 않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좀 더 떨어지면 한 이 정도까지 더 올 수도 있겠네요. 네. 여기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BTS 레모나 그때 매출 나오면 올라갈 걸 기대감으로 일단 산 거기 때문에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일제지가 이제 4월 달에 이제 뭐 자회사 쪽도 그렇고 뭐 발표할 게 있다고 해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찌됐건 오늘 좀 매수를 좀 했습니다. 오늘 매수를 했고 4천 많이 밀려도 한 4,500원에서 한 700원 정도까지 올 것 같아요. 그 정도 오면 반등이 나오긴 할 거예요. 뭐 코로나가 어쨌건 간에. 그리고 4월 정도 되면 급등이 한두 번 정도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여유 있을 때. 헬릭 스미스가 한 8만원 정도 찍고 내려올 줄 알았는데 77,000원까지 갔네요. 그리고 다시 코로나 영향으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한 요 정도 올 때 다시 매수하시면 됩니다. IHQ도 오늘 좀 매수했어요. 네, 좀 더 밀릴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밀릴 수 있는데 진짜 뭐 밀려봐야 한 1000원에서 1200 이 정도까지겠죠. 네. 어쨌든 이 종목도 나중에 시진핑 왔을 때 그리고 한알령 풀렸을 때를 대비해서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큐브 엔터 매각을 했죠. 거기 그 돈으로 아마 디즈니 플러스 제작을 할 수도 있어서 괜찮습니다. 매수해도 괜찮고요. 화천기 같은 경우도 오늘 좀 2385에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도 내일 좀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단기 반등으로 여기 수익 나올 만한 금액이긴 해요. 대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일 목요일 정도 단기 반등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매한 건 전체적으로 좀 털어낼 거예요. 이번에 의외로 코로나가 장기전이 될 것 같아서 저도 좀 아주 짧게 먹고 빠지는 방법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덱스터는 6,000원 초반까지 왔습니다. 이 정도 괜찮습니다. 좀 많이 밀렸을 때 5,000원, 4,000원까지 오는데 이 정도면 더 고맙고요. 지금 가격도 괜찮아요. 제 장기로 봤을 때 괜찮은 가격이니까 여유 되시면 모아두시면 되겠습니다. CU 메디칼은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이제 보고 있는데 또 뭐 나빠 보이진 않는데 일단 뭐 따로 건들지는 않은 게 좋을 것 같고요. 뉴프라이드를 제가 800원에 매수했었어요. 790원인가 800원 정도 매수해서 이날 한 플러스 3% 수익으로 그냥 정리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잘 판 것 같아요. 역시 이 종목은 좀 쉬운 종목은 아니고 나중에 급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봐야 되는데 사실 뭔가 급등 나올 것 같아서 들고 있다가 좀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 좀 하락장 나올 것 같아서 좀 팔았어요. 일단 현금 8만원인가 10만원 정도밖에 안 넣어가지고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지금 1954인데 내일 아마 1900 밑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한1800 정도 찍을 텐데
1850에서 80 정도 왔으면 단기 반등 나올 확률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항 밑으로 밀린 것들 있죠. 9일제 회천기계를 볼까요? 이렇게 봤을 때 이 정도 대충 저항이 이 정도죠. 2400 정도. 그리고 지금 더 밀렸죠. 그러면 나중에 반등 나올 때 최소 2400에서 2000 이 정도죠. 이 정도 2600원 살짝 아래 정도까지 반등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오늘 산 걸 털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떨어질 때 계속 떨어지는 종목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떨어질 때도 이렇게 중간중간 반등이 나와져요. 이걸 패턴만 잘 보시면 수익을 계속 볼 수가 있어요.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 보시면 빼고 놓고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확실할 때만 전 가는 편이고 급등 한번 나오면 잘 안 가는 편이고요.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을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좀 좋더라고요. 이렇게 한 6개월, 8개월 들고 있다가 거래량 터져서 급등 나올 때 수익 한 번에 챙기는 방법을 좀 즐겨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뭐 매매 패턴에 따라 그 방법에 따라서 운영하시면 되겠지만 어찌됐건 하락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속 하락하는 경우는 진짜 거의 망하는 수준인데 코로나가 치사율이 좀 낮아서 그렇게까지는 심각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매우 안 좋을 것 같아요. 바이러스 같은 경우 전에 있던 뭐 히스토리 잘 보면 대략 한 9개월, 10개월 정도 가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거의 한 4개월 정도 왔으니까 한 2, 3개월 정도 더 가면 피크에서 좀 내려오는 수준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힘든 시기인데 잘 버티시길 바라겠고요. 단기로 반등 나올 때 드시는 게 힘드시면, 수익 내시는 게 힘드시면 그냥 일단 차트 분석만 하고 단기 반등 언제 나올지만 자주 보셔도 나중에 매매하시는데 도움 많이 될 거니까 이런 장에도 너무 멘탈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그 차트 분석을 더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